민준 시에 23 이제 시도 다 끝나가요. 네. 네, 오늘 했는 거 복습합니다. 오케이. 8개 중에 몇 개? 4개. 오케이. 딱 반 넘기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 음악 좋아하니? 하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이런 거 물어봤더니? Yes, I do. Yes, I do. Yes, I do. 그렇지. I like music. I like music. 그 다음에 또 뭐 좋아하니? 너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English.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안녕하세요. 그렇지. I like English. I like English. 그 다음에 너 수학 좋아하니?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그랬더니? No, I don't. No, I don't. No, I don't. 그렇지. I don't like math. I don't like math.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과학 좋아하니?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그랬더니? No, I don't. No, I don't. 과학 안 좋아하고 대신 난 수학 좋아한다네요. I like math. I like math.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쓰기 좀 어려운 게 몇 개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은 어떻게 쓴다? M, U, S, I. 그렇지. 무식이 아니고 뮤직이야. 오케이. 그런 썰렁한 농담 옛날에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영어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영어는 어떻게 쓰나요? E, N, G, O, L, ingle까지 썼네. ingle, li, sh가 무슨 소리 낸다? G. 그래서 English. 오, English도 쓸 줄 아는 남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수학은 좀 쉽지. 수학은 어떻게 써요? A. 그렇지. Math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과학 좀 어려운데? 과학은? S. 오, Psi까지 썼네. Psi. 언 썼네. 사이언. 와우. 오, 민준. 오, 대단한데. 깜짝깜짝 놀라겠는데. 사이언스. 자,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Do you like music 있으면 You like music도 있겠네. 왜 이렇게 느리지? 오케이. 그래서 like의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그치.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오케이.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선생님 여기요.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두가 숨어있다. 왜? 두가 무슨 뜻이길래 잘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고 하다시 대신에 두를 쓸 수도 있다.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음악을 좋아하지 너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할 때는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You like music에다 뭘 집어넣으면 좋아하지 않는다가 돼? not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like 속에 있던 누구랑 합쳐서 you don't like music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뜻이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를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때는 이 속에 들어있던 둘을 일로 앞으로 보내서 You like를 뭐 만들면 Do you like 하면은 뭐 하는 느낌 들어서 묻는 느낌이 들어서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만약에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are happy죠. 너는 행복하다. 이거는 왜 are가 왜 들어가야 돼? happy 했듯이 행복하다야 행복하니야? 행복하니죠. 무슨 시예요? happy 했듯이 행복하니면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를 무슨 시 만들어주고 싶으면 하다 시 만들어주고 싶으면 그때 쓰는 게 뭐예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누구다? 이 동사의 종류는 I랑 같이 쓰는 M, U나 Day나 V랑 쓰는 U, R 그 다음에 is도 있는데 is는 누구랑 같이 쓴다? He, she, it He is, she is, it is 얘는 행복하다가 아니야 얘가 만약에 행복하다였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 얘가 행복하니기 때문에 행복하다 만들어주려고 여기에 비동사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왜 you are like 하면 안 되느냐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할 때 you are like music이 아니지 이번에 왜 그렇다 like 했듯이 좋아하느냐 좋아하나야 나는 하다시니까 벌써 하다시인데 비동사를 넣어서 하다시 만들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 하다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묻는 말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뭐 하지 않는다. 좋아한다를 좋아하지 않는다. 간다를 가지 않는다. 이런 걸 만들 때 don't나 do you 이렇게 해서 묻는 말을 만듭니다. 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었는데 음악을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 네. Yes, I do. 그렇죠. 이 두가 뭐 대신 왔느냐? 뭐 대신 왔을 것 같아? Yes, I like music. 대신 온 거예요. 두가 무슨 시 대장이라 그랬어? Like music의 뜻이 뭐야? 음악을 좋아한다 라는 타다시죠 이거. 그러니까 like music을 이렇게 줄여서 뭐로 대신할 수도 있다? do 자 만약에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으면 뭐야? are you happy? 이렇게 묻죠 여기에다가 어 그래 행복하다 그럴 땐 뭐라 그래? yes I am yes I am 뒤에 뭐가 생겼어? 헤이 hey, 이거 무슨 동사야? 해피 무슨 시야? 행복하니까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가 된 거야. Yes, I do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Are you happy? Yes, I am. 근데 Do you like?라고 물었는데 Yes, I am 하면 안 돼 이번엔. Yes, I like music. 그래 난 음악을 좋아해. Like music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Like music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두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Yes, I like music. I like music. Okay. 나머지 애들 다 똑같습니다. Yes. 그러면 여기에 두는 뭐 대신 왔을까? Do you like English? And yes, I do. 그랬어. 두는 뭐 대신 왔다? Yes, I. 그렇지. Like English. 영어를 좋아한다. 라는 무슨 시 덩어리? 하다시 덩어리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M이 아니고 두가 올 수 있다. 비동사가 아니고 두가 올 수 있다. 헤이 hey, 근데 이번에 Do you like math? 수학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I don't 뒤에는 뭐가 생겼을까? 그렇지 No, I don't like math I don't like math 여기도 보이네 됐습니까? No, I don't like math No, I don't like math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될걸 두 마디나 했네 헤이 hey. 그 다음에 여기에 Do you like science? 과학 좋아하냐 했는데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 No, I don't like science. 그렇죠. No, I don't like science. 나는 뭐를 좋아하지 않는다? Don't like science. 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과학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뭐다? 수학이다. Math. I like math. 됐습니까? Hey, how about you?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Yes. Yeah. Do you like, how about math? Do you like math? No. No?
No, I don't. Why? Why don't you like math? 왜 안 좋아해? 응? 음? Boring? 지루해? Yes. Difficult? 어려워? 알겠습니다. How about science? Do you like science? No. Science 안 좋아해? Yes. Okay. 그럼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예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가서 하는 거 이어서 하세요.